힘을 지금 극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쟤들끼리 진짜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 정권 저희가 잡아가 이런 것들 다 징역 보내고 감봐 보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식사하셨습니까? 동네 흔한 형들의 정치 이야기 사선 하이킥 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라임 오티모스와 예전 바다 이야기, 이게 너무 공통점이 비슷해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래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라임 오티모스, 이거 사모펀드, 뭐 펀드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모펀드 사기인데 또 사모펀드 그러니까 또뭐 사모펀드로 한번 시끄러웠던 조국이 생각나네요. 우리 조국이 아닌 너희들 조국이 생각나네요. 너희들 조국이. 그럼 펀드 가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래 돈을 투자받아가 돈을 모아서 이게 투자받은 돈을 어디 이게 투자를 해서 이게 흥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보며 돈을 수익금을 이래 나눠가 이래 서로 나눠가 이래 가지는 그런 건데 이 만약에 펀드라 하는 게 이렇게 투자를 해가 다될 수가 없잖아요. 뭐 투자해가 다돈벌것 같으면 그뭐 쉬운 일도 아닌데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돼가 망해가 돈을 잃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돈을 잃었을 때그 펀드 회사가 이 돈을 잃었는 게 고의성이 있나 없나 이게 억수로 중요하대요. 근데 이게 고의성이 없으면 펀드 회사는 그돈 잃은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걸안 해도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많이 칠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펀드 사기는 이렇게 쳐요. 이제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와 이거는 돈 걸마 아 도이카이가 비트코인 생각나네 막100 비트코인인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마 무조건 돈 번다고. 그래서 투자들한테 100% 돈 번다. 뭐 유명인 누구도 이 투자했다. 이래가 돈을 막 투자들한테 돈을 막 끌어모아요. 그래가 미리 뭐 A라는 회사하고 미리 짜놓고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그 A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다 날려버리고 뒤로는 A회사랑 돈을 둘이서 반칙해요. 오 하면서 개꿀 그러면서 돈을 반칙하고 투자들한테는 아 나는 이거 진짜 잘될줄 알고 했는데 이렇게 망했다 이거 진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정말 애매하대요. 그래가지고 펀드 사기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치는데 옵티머스 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 그냥 이런 내용은 비슷한데 그냥 아예 대놓고 사기를 쳐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들한테 이거는 망할 일이 없는 공기업 채권이라 그러고 공기업 채권을 산다 그러고 돈을 막 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기업 채권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망할 일 없으니까 막 투자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투자자들한테 받은 그 돈으로 공기업 채권 안 사고 부실 부동산을 구매해요. 이것만 해도 일단은 투자자들이 속인 사기잖아요. 솔직히 이건 사기지. 그래 투자자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금융감독원에게 제보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규모가 5천억이 넘는 큰 규모인데도 이게 금감원에서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투자자들의 이거 항의를 안 받아줬어요. 그냥 항의에도 그냥 불구하고 옵티머스 얘들 패거리들이 디스톱 다 하고 막 이래 다 해가 도망갈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제가 펀드 사기는 핵심 조건이 고의성 입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부터 이거 공기업 채권 산다 그래놓고 부실 부동산을 샀으니까 입증 자체도 쉬운데 검찰도 이거는 수사를 안 했어요. 이상하잖아. 금감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검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웬만한 권력으로는 이렇게 안 가능해요. 이렇게 금감원이랑 검찰을 지시할 수 있고 이러려 그러면 야당은 택도 없고 제가 봤을 땐 여당 중에서도 정권 실세인 사람만이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바다 얘기는 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아니 뭐제 또래도 뭐 지금 30대 저는 42인데 30대 중반 이상 되면 웬만한 게 나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제 시청자 중에 제 동생 이현이 그치 이래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 이런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04년도 12월에 그 유명한 사이즈 게임 바다 얘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이 바다 이야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바다 이야기 자체는 그냥 게임, 그 지능에 통과된 게임인데, 이게 왜 잘못됐냐, 그러면. 이게 경품을 바다 이야기에서 막 고래 잡어가 고래가 걸리고 아마 경품을 막 주거든요? 근데 그 경품을 저 뒤에 바로 옆에 가서 환전소 가가지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줘요. 그래, 그게 이제 불법인 거야. 현금, 이제 현금화가 되니까. 그래가 이 바다 이야기로 진짜 거짓말 말고 정국이 카지노화 됐어요. 진짜.
어느 동네 가도 한 건물에 바다 이야기 하나씩 있고, 막, 이 건물, 저 건물, 바다 이야기, 한 건물, 바다 이야기, 한 건물, 막, 전실에 다 놀, 뭐, 성인 PC, 막, 한동안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 막, 너무 이래 되니까, 이게 바다 이야기가 매출도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바로 4조인가 그래 놨을 거예요. 그리고 일이 좀더 점점 커지고, 이게 또 뭐, 정치권 연관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설치해가지고 수사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게 관계 그거 중에 주식을 28만 주와 함께 주식 28만 주와 함께 이사직에 노무현 씨, 제가 어제 방송 맞죠? 이제 앞으로 노무현 씨입니다. 김대중 씨. 노무현 씨 조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바다이야기 황금성 뭐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고 뭐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그냥 그걸로 끝 이렇게 끝났어요. 이두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러면 바다이야기는 참여정부 때 생긴 거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은 현 문재인 정권에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최대 피해자가 양쪽 다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예요. 최대 피해자 서민들이 바다 이야기 때도 보면 돈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름해가지고 돈 잃은 사람도 많고 그래가 돈 잃었고 바다 이야기 초창기 한 사람은 돈좀 벌었어요. 느끼하게 바다 이야기 시작한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검찰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불법으로 다 돼가 기계 다 뺏기고 돈다 뺏기고 벌금 맞고 구속되고 하여튼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진짜 막 형생징역 이런 거에 상관도 없는 사람이 바다 이야기 때문에 구속도 되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 가게 걸리고 벌금 내고 또 하다 걸리고 그러면 막 집행유예 맞고 그런가 하여튼 세 번째인가 그러면 구속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어요. 바다 이야기 때는 보면 친노 인사들 다수가 게임기 제조회사와 관련됐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저도 뭐 예전이라가 누구누구 이런 거다 생각 안 나는데 아마 지금도 생각하면 명계남이라는 이름도 생각나요. 명계남이 바다 이야기에 뭐 관련돼가 뭐 그런 거 있었다는 거 생각나요. 그럼 라임 오티몹스 사태는 라임 관련된 거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랑 이상호 전 부산 사을 더민당 지역위원장이 일단 구속됐어요. 그리고 뭐김전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 전달했다 하는 이런 뭐 진술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뭐 이혁진 있잖아요. 뭐 지금 도망가가 미국에서 김치 팔고 있다 하던데 이혁진 이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최동욱이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이름도 나와요. 뭐 다음 대선 주자인데 여건 이재명은 뭐 사업 인허가 뭐 관련 문의로 이름 나오고 뭐 이낙연 큰건 아닌데 복학금 임대료 지원해 줬대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큰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도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조폭 연루설이 있어요. 뭐 바다 이야기 때는 뭐 기사화된 거는 신영강파, 국제 PJ파, 그랜드파 등 15개 조직 상위성 게임 장가 상품권 유통 개입 적발.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에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뭐, 바다 이야기 옵티머스 여기에 국제 PJ파가 다 나오네요. 국제 PJ파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예전에 저희 모래시계 드라마 아시죠? 거기 모래시계 드라마에 보면 그 전라도 조폭 조직 나오잖아요. 그 모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국제 PJ파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 홍 의원님, 홍준표 의원님하고도 뭔가 좀 인연이 있는 그런 조직이네요. 그 당시랑 현재 보수 야권이 그때도 저희가 야당이어서고 지금도 저희가 야당이네요. 보수 야권이 권력형 게이트로 지정했다는 거. 노무현 참여정권 때 그때 당시에 바다 이야기랑 박영차 게이트가 가장 큰 게이트, 권력형 게이트로 터졌었잖아요. 근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뭐 취하거나 권력자들이 아니면 불법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뭐 권력형 게이트라 그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바다 이야기 박영차 게이트는 당연히 지금 권력형 게이트로 다 내려졌고 판단이 지금 라임 옵티머스 이것도 누가 봐도 권력형 게이트가 맞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권력형 게이트가 맞는 것 같아요. 청와대 뭐 정무수석 뭐 이런 사람 청와대 관련자들이 관련돼 있고 그이 사건에 뭐 대선 아 여권 대선 후보 이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권력형 게이트가 맞죠. 그럼 이런 거 보면 진짜 저희가 정말 다음 정권 저희가 대통령이 돼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이거 라임 옵티머스뿐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라임 옵티머스뿐만 아니고
비트코인도 저는 이상하고, 태양광도 이상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음에 대통령 또 뺏기면 얘들이 뒷수습 다 하고 증거 자체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저번 영상에도 제가 한번 더 얘기 드렸지만, 정말 저 우리 진짜 저 그만 싸워요. 안 그래도 막 제가 페북에도 그 영상 올린다고 이제 하고 하니까, 와, 뭐가 어땠니, 뭐가 어땠니 하면서 어르신들 댓글 달고 하던데, 다 이해해요. 저 어르신들 마음도 다 이해하고. 저도 싫은 사람 있었어요, 막 정치인들 중에. 근데 그거를 지금 극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 정권 저희가 잡아가, 이런 것들 다 징역 보내고 깜빠 보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복수지, 막말로. 뭐 정치인으로적으로 복수를 하면 안 된다 카던데, 잘못된 건 이건 잡아야지. 이건 잡아야 돼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나이킥TV 동이었습니다.